사실 그 전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첫 연기라기보다는 만나서 처음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인성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소주집에서 둘이 만났는데 처음 만나 보니까 태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나는 인성 씨에 대한 선입견이 약간 여성스럽고 섬세한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남자죠. 상남자고 여성스럽다며. 터프하고 얼굴이 선이 곱긴 해요. 되게 태수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도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점점 현장 가니까 그냥 그게 그냥 태수였어요. 그래서 사실 되게 즐거웠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서로 이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합을 맞췄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라는 생각보다요? 조인성 씨? 그러니까 예. 생각했던 거예요? 조인성 씨 굉장히 8년만에요 8년만에 가만히 있어봐요. 그러니까 남자다 크다고 또 되게 또 멜로나 이쪽이 되게 또 뛰어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우리 영화에 아중씨도 나오는데 네? 이제 그런 쪽으로 또 굉장히 또 섬세하게 멜로되었던 다 되죠? 또 연기도 또 되고 확 보여주고 그래서 되게 유연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. 멜로는 또 초반에 저랑 했었는데 예, 그렇죠. 연습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어색할 정도로 예, 지금 제가 트레이닝을 했다 해도 많이 배웠습니다. 예, 예. 그렇게 하면 돼. 예. 예. 그래서 예.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아스팔트의 사나이를 보면서 배우의 꿈을 꾸게 됐거든요. 저한테는 뭐 지금도 그 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워너비 같은 워너비로 남아있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또 우성이 형이 연출했던 또 작품에 제가 배우로 신인 때 예, 하기도 했었어요. 저한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 먼 그런 선배님이셨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는 반대로 우성이 형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촬영을 하면 할수록 많이 우성이 형이 챙겨주고 좋아해 주시는구나. 이제서야 우성이 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구나.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마음 나누고 저도 많이 기댈 수 있고 또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